YTN 뉴스 FM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2차 북미 정상회담 특집좌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 박종철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베트남 출신 방송인 응웬티 타나시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한번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을 한번. 응웬티 타나입니다. 네, 웬티 탄하. 아. 그냥 탄하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야, 앞에 응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좀 어려워요. 무금처럼 표현이 되는 것 같네. 네, 그게 좀 베트남식의 성조도 있고. 성조도 있고. 네. 응, 웬티 탄하. 알겠습니다. 웬티 탄하. 자, 우리 2부 끝나기 전에 정청래 의원 뭐 얘기하려다가 못했죠? 시간이 없어서. 하십시오. 베트남과 북한이 닮은 듯 다른 듯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호치민의 나라, 또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호치민 주석 같은 경우는 나의 동상을 세우지 마라. 근데 네 개를 세웠어요. 안 세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유언이 뭐냐면 권력을 분정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단돼서 전쟁까지 치렀기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그래서 공산당 서기장과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노이 시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고 호치민 시도 그렇게 돼 있을 거고 그래서 베트남이 비교적 그걸 잘 지키기 때문에 전쟁까지 치렀지만 비교적 갈등 없이 잘 봉합이 되고 통합이 됐다 이런 건데 김일성 주석의 또 유언은 이렇습니다. 한반도를 비핵화해라.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도 호치민의 유언을 잘 지키고 있고 북한도 김일성 주석의 유언을 잘 지키려고 하는 유언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니 핵을 만들어 놓고 무슨 비핵화를 하라는 거야.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 근데 그 정답은 뭐냐면 이 한 문장으로 응축돼 있죠. 우리는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 핵을 만들었을 때도 살려고 했던 거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90년 초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 살려고 핵을 지금 폐기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트남과 북한이 닮은 듯 다른 듯. 그런데 어찌됐든 중국식 사회주의보다는 베트남식 사회주의가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멸 파파님께서 정청래님은 해박하셔서 좋지만 좀 깁니다. 촌철살인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댓글이 아주 촌철살인이네요. 예, 지금 뭐 삼성전자 공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보도들도 있던데 타나 씨 네. 그 하노이에 사셨으니까 네. 삼성전자 공장이 근처에 있어요? 박린 네 도시에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얼마나 걸려요? 아 차로 가면은 지금은 교통 많이 좋아지니까 한 네. 시간도 안 걸려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네. 타나 씨는 방문해 봤어요 혹시? 네, 가봤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 거기 계시거든요. 아, 근로자로 일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도 있는데. 아, 미안해요. 근데 네. 뭔가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근데 뭐, 물론 삼성도 크지만 또 다른 베트남 공장도 많이 있어요. 아, 거기 그건 일대가 다 공장 지대인가 보죠? 네네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공장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방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행원들의 고위급들이 하이퐁에 가가지고 하이퐁이 우리로 말하면 인천 같은 그 항구 도시면서 물류 중심지입니다. 또 이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도시인데 쇄신을 상징하는 도시인데요. 가서 좀 배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대련 북경을 방문했을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그 북경 남부에 있던 개혁개방 지구를 방문하기도 하고 대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뭐 그 정상회담에 집중을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요. 첨단 산업시설을 갖다가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그 이번 방문 목적이 단순하게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넘어가지고 강한 경제 개혁 개방과 이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점쟁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거 예측하고 또 틀리고 이러면 이제 구박하고 이런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 박사님 어때요? 저는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요번에 북한은 두 마리를 토끼 잡으러 왔고 미국은 한 마리 토끼를 잡으러 왔다. 라는 거죠. 뭐 미국의 목적은 그 같이 따라온 사람들 웬만을 봐도 안보하고 핵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북한에서 온 수행단을 보면은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부장이 하나 왔죠. 직접 보라는 거죠. 경제를 담당한 사람이 아무리 베트남이 발전을 했다, 뭐 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수치를 봐도 와서 한번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와서 직접 보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밑에서 아무리 보고 올라가도 그렇겠죠. 직접 보는 것만큼 못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볼까요? 예. 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예. 네. 네. 하시는 방법이 예측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뭔가 합의가 되면 갈 것이고 원하는 합의가 안 되면 못 갈 것 같은데 저는 가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은요. 우리가 평양 9.19 공동성명 냈을 때 그때 재벌 총수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약간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북측의 요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벌 투자를 아무래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도 항상 불만이 뭐냐면 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은 왜 안 들어오냐. 왜 우리한테는 맨날 뭐 본드 붙이고 뭐 이런 것만 하냐. 이런 거였는데 북한으로서는 경제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대기업, 대자본 이런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미국과 제재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삼성 공장을 갈 것이고 그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된다면 못 갈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어요.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제 9월 달에 평양 방문을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의미 있는 그 수행원들 보면은요. 대기업의 오너들이라든가 한국 내 모범적인 건실한 기업들의 이 사장님들이 이렇게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우리 기억하겠지만은요. 현성월 그 단장이 누구 옆에 앉았는가 우리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은 삼성과 같은 또 는 대기업들의 첨단적인 그런 산업을 유치하고 싶겠지만은요 실제로 경제 발전 초기에는요 첨단 산업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물류라든가 관광 분야를 먼저 북한에 개발을 하고 인프라가 깔리는 과정에서 첨단 산업이 들어가겠는데요. 아마 9월 달에 뭐 우리 제 추측입니다 100% 우리 측에서도 많은 제안서를 내고 북한에서도 내고 이러한 조율이 되는 과정인데 지금 만약에 뭐 삼성을 방문한다면은 삼성 측에서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보안이라든가 경호 예. 문제 때문에 일단은 삼성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자, 리니지님께서 타나 씨가 말하면 집중됩니다. 다이아 쿠키님께서 타나 씨께 질문해 주세요. 아무거나. 다이아 쿠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아, 그래요? 이게 청취율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신데요. 예. 학자들이 민감합니다. 많이 많고 역시 네. 인기가 없습니다. 네. 할 수 없죠. 그래요. 자, 아무거나 질문하라 그랬으니까 또 청취자들이 왕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타나 씨는 네. 그래도 한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네. 8년 좀 네. 사셨잖아요. 네. 나름 또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좀 많이 걱정했었어요. 한국에 오는 게 아. 아직도 충전 네. 아 아직 거기 전쟁하는 나라 아니냐 네. 외관이 네. 거기 네. 아.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아빠가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박정희라는 그런 이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 예. 그 솔직히 중부지방에 네. 그런 얘기했었는데 근데 뭔가 지금은 한국 많이 접하게 되고 베트남에서도 많이 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 지금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은 솔직히 또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기가 좋아요. 계속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전쟁 끝나고 완전히 지금 또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로 북한 가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번 기회로 잘 되면 또 베트남 이미지도 좋아지잖아요. 그렇겠죠. 원래는 지금 또 전 세계 주목받고 있는데 예. 전쟁 나라 그런 이미지 벗고 나서 평화의 나라 이렇게 그런 이미지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타나 씨가 얘기할 때마다 스튜디오 밖에 있는 매니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뭐 말 잘하시네요.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베트남에도 있으니까 네. 정말
평화롭게 돼서 북한도 한번 자주 왕래하고 네. 그걸 바란다. 그래요. 아까 정청래 의원님 그 금강산 관광단 1,000명을 모집한다고 네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단원 한 분 모집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TV 구독자 중에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구독하시면 되죠. 아니 이게 이제 그 김어준 총수 있잖아요. 다스베이다에서 정세현 장관하고 우연히 이렇게 얘기 하다가 했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임명했어요. 집행위원장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1,000명을 모아서 가겠다. 예. 그래서 금강산 부분은 이번에는 잘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보리 유엔 결의안에도 관광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에서 벌크 캐시만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대화 속에서 철도 도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금강산 개성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카드를 하나 더 선물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금강산은 열릴 것 같고 그래서 타나 씨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 의원님께서는 예. 집행위원장을 하시고 국제 위원을 하나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박 교수님 제가 진행자거든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뭐 금강산 관광 이야기를 정 의원이 꺼내셨으니까 지금 종전선언, 종전선언이 아니면 뭐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혹은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변시설의 영구 폐기 플러스 알파가 뭐일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상황 조치는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결국 경제 조치, 경제 제재 조치 완화 아니겠어요? 이 여기가 방점 찍힐 텐데 두 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 의원님은 이 금강산은 풀 것이다. 개성공단은 어때요? 아니, 플러스 알파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패를 공개한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티븐 비건이 이미 1월 30일 날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미 다 연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논의가 되고 어떤 것이 합의될 거라는 걸 아는데 스티븐 비건이 알파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미사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WMD 체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뭐 가장 무서운 게 핵물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운반해서 미사일을 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 부분이 플러스 알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ICBM. 네. 예. 자, 두 분 이 박사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저로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플러스 알파에 관해서 ICBM을 미국에서 요구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ICBM 몇 개 정도 뭐 폐기하거나 실어서 보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더 받는가 미국으로부터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감은 안 옵니다. 솔직히 무엇이 나올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지는 아마 박 교수님이 더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4시간 안에 아마 이제 하노이 선언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24시간 안에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제 비욘드 영변이라는 말로 압축이 되는데 영변을 넘어서 뭔가 조금 더 요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상응 조치를 좀 우리가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알파 플러스 알파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핵물질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영변입니다. 영변. 영변에서 우라늄하고 그 우라늄의 농축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 흑연감속도 시설이 모두가 있는데 영변을 그 폭발을 시키면은요 70% 80%의 북한의 핵 능력이 없어집니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알파 이전에 영변 자체가 엄청난 선물입니다. 오늘 그 샌더슨 미국의 전 대통령 후보도 이것만 가져와도 트럼프가 정말 성공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미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탄도 미사일 그 장거리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해체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특히나 반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크라이나 기술자라든가 중국인 과학자들이 일부 협조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유출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그 반출보다는 북한도 이제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아마 내부에서 폐기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핵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남아프리카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핵 생산 시설 같은 경우가 놀이터 밑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성실하게 먼저 공개를 하고 신고한 시설인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봤을 때는 북한이 이것도 일종의 협상 카드인데 미국의 대응하는 상응 보상 조치가 없는 데서 모두 다 옷을 벗겠다라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대로 지금까지는 북한이 액션을 여러 차례 선보였는데 미국은 그에 대해서 상응 조치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 경제제재 완화 카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패한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박사님 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이번에 아마 완화가 될 거다 이런 추측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용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물론 이제 북한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사무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일단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상호 신뢰가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사무소를 설치하고 늘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상호 신뢰를 만드는 거에 첫 걸음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연락사무소가 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금강산이랑 개성공단을 왜 이야기했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건도 없이 대가 없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뭔가 선물 보따리를 내놔야 자신의 또 권위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일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개성은 당연하게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 뭐 개성공단은 좀 그렇지만 금강산은 어쨌든 풀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제가 플러스 알파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저 학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정치인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ICBM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왜? 그 기술이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광장에서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한번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천명을 하는 거죠. 그것만큼 더 강한 의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뉴스 정면 승부 이거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ICBM 몇 개 갖다 놓고 폭파해버리는 거 그냥.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거 우리 상상 못했잖아요. 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다나 씨는 금강산 당연히 안 가보셨을 테고 들어는 봤어요? 금강산이라는 곳이 있다, 아름답다더라, 뭐 이런 거? 학당에서 들어봤는데. 학당에서? 생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산을 가봤어요? 기억이 남는 산이 있어요? 북한산이라던가. 북한산. 저는 솔직히 등산이 좀 힘들어서. 베트남에 그런 운동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 딱 북한산만 가봤습니다. 북한산만? 예. 그러면 안 갔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북한산 가봤으면 저는 산을 잘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은 그냥 축구. 네, 요새 축구. 베트남은 산이 많아요? 산이, 그러니까 북쪽이 좀 많고, 또 밑에도 있는데요. 근데 워낙 하노이는 평양이니까, 네, 등산이라든 그 진짜 스포츠가 없어가지고. 스포츠가 없어요. 또 우리처럼, 우리랑 기후가 다르니까. 우리는 뭐 가을에 단풍지고 이런 게 아름답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예. 만일 그 정 의원님의 예측처럼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면 꼭 한번 가보셔서 단풍도 보시고 절경이라고 하니까. 뭐 물론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야 돼요. 심사 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금강산 가는 걸로.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조경태 후보, 정미경 후보, 김순례 후보, 김광림 후보, 신보라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 한교안, 최고위원회 조경태, 정미경, 김순례, 김광림, 신보라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아, 그 이 이야기는 내일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특집 대담이니까 계속해서 대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를 좀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미국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이것은 상당히 그 미국과도 조율이 되고 북한과도 조율이 되고 또한 중국과도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또 도로 철도가 열리는 것이 우리가 잘 계산해 보면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남북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대륙과의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도 하고 또 그 평양 선언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뭐 서울역이라든가 또는 그 고향에 있는 역들에 모여가지고 예, 뭐 중국 단동이나 북경이나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준비할 건데 이건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우리가 손익을 따져봤더니 북한도 일정 정도 이익을 받았지만은 우리 한계 산업에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그 토지라든가 인건비가 맞지 않아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베트남 또 캄보디아 또 아프리카나 그 남미로 가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갖다가 일단은 당분간 조금 더 그 북한이라는 좀 노동력이 좀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면서 또 토지가 저렴한 공간에서 마음껏 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윈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러한 윈윈 상황 하에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 예,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 교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보수 언론 그리고 야당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이 박사님 어떠세요? 뭐 잘 아시다시피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철도가 연결이 되고 뭐 개성공단 다시 열리고 금강산 관광 시작되고 그러면서 북한이 변화하고 하는 것들이 좀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예, 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도 과연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경제적인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라는 거를 좀 실현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예,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하고 뭐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투자를 받고 할 때 반드시 이제 동남아라는 팩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이 들어가거나 선진국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당장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뭔가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 경제보다 선진 경제와 북한 사이에 있는 적정한 정도의 규모인 동남아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한국하고 손을 같이 붙잡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도 북한의 경제 성장에도 그렇고 한화사인 관계에도 그렇고 남북 관계에도 그렇고 서로 삼각의 윈윈한 관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와서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동현 시정명송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북미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 관계로 특집 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우리 저 이재현 박사님, 지금 베트남이 현재 우리의 제3의 교육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 제2의 교육국이 될 거라고요? 뭐 베트남하고 한국 사이의 무역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예,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는 이제 신남방 정책을 주로 베트남에 대해서 뭐 무역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인적 교류도 그렇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사람 숫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국가니까는 그쪽에 이제 꾸준히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포스트 비엔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거든요. 네. 베트남에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 9개 아세안 국가들은 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전략적으로 인도네시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확장하고 나머지 10개 국가로도 이제 더 뻗어나가는 그런 정책이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예. 지금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좀 앞서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아무래도 경제의 규모나 1인당 GDP로 간단하게 따지면은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그렇게 가는데 베트남이 이 단계를 뛰어 올라서 다른 국가들을 추월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있다. 지금 그럼 매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상당하겠네요. 매년 7% 이상, 8% 그리고 한참 많이 성장할 때는 뭐 9% 10%씩 뭐 10년 이상 성장해갖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대로. 북한이 그 베트남식 경제 개혁 개방 받아들여서 외국 자본도 도입하고 하게 되면 연 몇 프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해봐야 하는 얘기죠. 이것도 점쟁이 얘기인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팩터거든요. 베트남 경제. 베트남이 도이모이만 도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진 못했을 거예요.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가 있고 그다음에 IMF라든지 ADB라든지 국제금융기관이 뛰어들어서 돈을 쏟아붓고 기업들이 따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북한의 개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공식이 적용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죠. 예, 타나 씨. 네. 베트남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인구요? 네. 잘 몰라요? 1억 정도 됩니다. 1억 명이요? 아, 1억 명. 네. 그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오토바이를 타시는 건가요? 솔직히 제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지금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예. 네. 토요타 브랜드가 제일 베트남에서 혼다랑 토요타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혼다는 베트남의 오토바이 상징인 것 같았어요. 상징. 네. 솔직히 뭔가 또 길거리도 이렇게 좁아가지고 해서 오토바이 사용하는 게 또 편하기도 하고 또 베트남 예전에는 교통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 버스나 뭐 그런 거는 예. 잘 받아야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가정씩가 항상 두 대 이상 오토바이가 있다. 네, 근데 요즘에 저도 몇 번 베트남 갔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요. 네. 차도 지금은 아무래도 발전하고 있고 예전에는 베트남 자동차 세금이 되게 좀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조금 더 내리고 있고 그래도 사람들도 뭔가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지금도 차에 또 많이 사고 예. 있어요. 제가 타나 씨한테 이런 질문을 들은 이유는 인구하고 뭐 오토바이 얘기한 거는 역시 뭐 우리 자동차 메이커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고 지금은 일본 메이커의 오토바이 메이커들이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리고 역시 또 휴대폰 시장도 굉장히 넓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시장. 그건 것 때문에 이제 질문 드려봤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동남아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거의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한국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게 좀 동남아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 지금 경제 통합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이코노믹 커뮤니티라고.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생산을 하든지 그것이 무관세로 이제 동남아 국가에 수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너무 개별 국가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삼성이 왜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가. 지금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전자 혼자서 담당을 하거든요. 예. 1992년에 한국하고 베트남이 수교를 하고 그 뒤로 이제 바로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보다 좀 잘 사는 나라든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이미 그 한국이 외부로 투자할 자본의 여력이 있기 전에 일본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한국은 못 들어갔고 그런데 베트남은 막 개방됐고 한국이 거기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베트남에. 그래서 선점 효과가 있는 건데 자동차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예. K-POP도 상당히 인기죠? 네. K-POP도 완전 젊은 층에게? 네. 젊은 층에. 예. 네. 그 자동차 어려우면 문화로 잡으면 되죠. 문화가 훨씬 좋죠. 예, 한류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누가 떴는지 아세요? 예. 김승우 씨가 떴대요. 알아요? 탤런트? 탤런트.
무슨 드라마로 떴나 보죠. 그 부인 김남주. 세대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김신혜 씨. 네네네. 그렇죠. 네. 알아요. 네네네. 네. 그 두 부부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이. 되게 예전에 드라마 네. 많이 그러니까 먼저 접했죠. 그 다음에는 그 노래 막 그 다음에 그렇죠. 예.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하나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요? 예. 솔직히 저는 베트남에서는 외대 같은 학교에서 다녔어요. 아. 2년 정도 한국어과 출신이거든요. 그때는 또 많지 않았고. 예. 근데 요새는 또 한국 기업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이 너무 쉽게 벌어요. 아, 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타나 씨는 네. 왜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때도 뭔가 삼성, 네, 공장을 보고, 그러니까 아. 롯데도 들어, 그때는 건물 짓고 있고,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할 수 있겠다 네. 싶어서? 네, 네, 지금도 그리고 막 거기 한국 기업 들어가면은 한국 그러니까 베트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월급. 그래요. 네. 베트남 청년들이나 한국 청년들이나 취업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도 대학생들이요 선망하는 직업이 공무원하고 YT라고 그러거든요. 외국 기업.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렇겠네요. 공무원 아니면 외국 기업 다니는. 네네네. 네. 외국 기업 좀 선 많이 선호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북미 얘기로 가서요. 북미 간 종전선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종전선언 아니면 종전선언에 준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건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인정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했고요. 이미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빠지면. 자 정치인 정청래 의원님 여기 대해서 입장 표명해 주시죠. 아니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보도가 되고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아니 종전선언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청와대의 설명도 있었지만 우리가 남북 미중이 다 합쳐서 종전선언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남과 북도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사실상 불가침 종전선언을 한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어서 우방국가이고 그럼 북한과 미국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둘이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처럼 그렇게 주장하려면 이승만 대통령한테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빠지고 정전협정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네. 한 발짝 평화로 더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 종전선언은, 이게 뭐 법적 효력이나 이런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양국에서 하고 우리는 나중에 평화협정 할 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요 보통 승패가 많이 갈려집니다. 근데 한국 전쟁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 승자가 없고 또 패자도 없는 전쟁 상태가 한 70년간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요 오히려 더 이렇게 불신의 구조가 더 격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보통 이제 일장에다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협정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쪼개는 방안이 나오면서 종전선언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전쟁이 끝나는 평화협정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남북 사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미 종전 그런 그 기본적인 조약, 기본적인 협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주축인 중국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1958년도에 철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축이 이제 북한하고 미국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일단 종전선을 하면은 평화협정으로 가면 굉장히 그 고속도로를 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방금 박 교수께서 한국전쟁은 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베트남은 외세를 다 물리쳤다. 역사를 보면. 네. 그리고 뭐 베트남 전쟁도 승자다. 그래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국민들이.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승전은 역사 만들잖아요. 그래서 승전의 역사.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물론
아빠 영향 많이 받긴 하지만. 군인이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자랑드렸습니다. 미국 이긴 나라입니다. 아, 미국 이긴 나라. 경제는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전쟁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경향신문에서 무슨 사회과학원 원장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 멘트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이제 지도급 인사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자본주의 자체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경제 체제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없으면 사회주의 경제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고 북한은 이미 기업소별로 당이 전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기업의 자율 경영과 인센티브 제도를 이미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반쯤은 지금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태세가 지금 되어 있죠. 예. 베트남도 결국에는 그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 김정은의 최종 목표도 체제 보장 이후의 수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핵 문제가 지금 25년간 지금 사반세기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92년도에 그때 김일성 주석이 김용순 국제비서를 워싱턴에 보내서 수교를 맺어달라고 이미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걸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때 이미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실무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 비행기가 헬기가 격추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연락사무소를 이미 평양에는 독일 대사관을 좀 빌려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워싱턴에도 땅 보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5년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을 25년 늦게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수교가 되면 자동으로 체제 보장입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도 지금 그 중국하고 수교를 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악수를 한 건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South Korea is an old friend. North Korea is a new friend. 음흠. 이런 개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내일 있을 회담의 성과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회담이 어쨌든 양국가가 만족스럽게 끝나야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그 서울 답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재인 타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연말이나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제3국이 아니라 평양과 워싱턴을 좀 오가는 예. 그런 3차,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자, 이재현 박사님 아까 우리 타나 씨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 위험한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가냐라고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장밋빛 전망을 좀 그려서 평화협정까지 체결한 뒤에 북미가 수교하고 이렇게 되면 그 우리에게 투자하는 외국인들 아 이제 저 나라는 전쟁이 없다. 한반도는 전쟁이 없다.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당연히 코리아 리스크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랑 한국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전쟁 위협이 줄어들면 당연히 코리아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경제에는 바람직한 일이죠. 박 교수님 지금 뭐 일본 패싱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베가 그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괜히 우리한테 조금 시비를 거는 것 같기도 한데 일본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미가 정상회담 하는 거. 예, 제가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 가서 일본 정부 초청으로 조금 이런 문제를 토론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일본인들의 마음이 지금 과거에 자기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주도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도권을 놓친다는 상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절한 좀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투정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을 패싱해 버린다라는 논리보다는요, 이 그 동서독이 이 평화의 과정 속에서 이 주변국들을 다 달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뭐 아베가 밉다, 일본이 밉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어떻게 그 이 그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을 할 건데 이
일본에 도움이 필요한 것보다도 일본의 방해가 두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동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내에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그 일본에 관한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은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상황을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면 한국에 대해서 또 북한의 위협이 있으면 북한의 위협을 가지고 자민당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그 북한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처럼 자민당 거의 정권 잃어버린 적 없잖아요 일본에서. 예. 네, 그거를 뒷받침해 온 그런 똑같은 그 담론이죠. 불안감 이걸 조장하는 국내 정치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그 모든 방송 1, 2, 3, 4부를 다 이 대담에 틀었는데 벌써 끝났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타나 씨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뉴스 특보 관계로 저희가 방송을 하루 쉬겠습니다. 대신에 3월 1일 날 3.1절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약속드립니다. 3월 1일 12시 20분부터 방송되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